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의 시행입니다. 내면은 가보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 주택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업계획 승인. 그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서 설계도서 같은 거 첨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단독주택, 공동주택 몇 호, 몇 세대 이상 30호, 30세대 이상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아, 주택을 건설한다는 게 얼마 한 방에 30호,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건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건축이 아니라 건설이라는 건 주택을 30호, 30세대 이상 신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50호, 50세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공공택지, 우리 아까 공공택지라는 거 배웠었죠? 공공택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그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이라면 몇 호 이상? 50호 이상. 2번, 한옥이라면, 뭐라면요? 한옥이라면 50호 이상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는 거고요. 자, 시험은 2번에서 답 처리를 많이 해요. 자, 리모델링의 경우도, 리모델링도 원래는 30호, 30세대, 30세대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세대수 증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의해서 증가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30세대 이상이면 그것도 뭘 받으라는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요, 그거 하나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다음의 경우는 50세대 이상입니다. 첫 번째가 단지형 연립하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이에요.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아시지? 단지형인데 첫 번째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동시에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면 자 몇 세대 이상? 50세대 이상. 두 번째가 시험 문제 잘 나오면 주로 이걸 많이 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요. 거기에다 신경 쓰면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에서 건설되는 공동주택이라면 몇 세대 이상이라고요? 50세대 이상. 요거를 뭐로 잘 바꿔놓냐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잘 바꿔놔요. 재개발, 재건축 이거는 뭐 50세대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예외에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있다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자,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인데 해당 대지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만 이상이면 누구한테? 도지사. 도지사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 이렇게 알면 끝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대도시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대지 면적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도지사냐 시장군수냐 요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10만 이상이면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다음의 경우에는 장관님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니까 또 누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관할이 아니라고요. 중앙정부 관할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면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예요? 국장. 그 정도 하나만 알고요. 자, 옆에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 그것만 알면 돼.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이면 하나의 주택단지를 두 개의 공구로 나눠서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럴 때는 공구별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공사에 착수해야죠. 예, 그래서 2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았다면 몇 년 안에 3년 동그라미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세요. 근데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초면 똑같잖아.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근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라면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 2년.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봐야죠.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착수 신고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3년 안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 아주 잘했네.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옆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오는 거죠? 예, 그겁니다.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 내준 걸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5번이 더 중요해요. 자, 대지에 뭐를 확보해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번 지구단위 계획에 결정이 필요한 곳이다. 거기다 줄거놓으셨어요? 그러면 대지 면적의 얼마 이상만 80% 이상에 뭐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2번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지를 뭐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적 사업주체라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자, 6번 매도 청구예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구역이라면 80% 이상만 사용권 확보해도 됐죠? 그럼 나머지 20%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매도 청구권. 그래서 그 대지를 뭐로 매도하라고? 시가. 시가가 동그라미 친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서로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업주체와 대지의 소유자는 3개월 이상 충분히 뭐하라는 거예요? 협의. 그래서 밑에 보니까 95% 이상의 사용 권원을 확보했다면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고 95% 미만이라면 원주민은 제외된다 그랬죠? 원주민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이자를 뭐라고 한다고? 원주민, 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됐나요?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결성하려면 리모델링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에게도 수용권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매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에 관련돼서는 2번 집합건물법을 준용하는 거죠. 집합건물법은 무슨 시간에 배웠어요?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그치? 그럼 얘는 사법 중에 특별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 준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매도 청구했을 때 가격은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인들이니까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 시가. 그냥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승인 절차 갑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라는 얘기고요. 그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703페이지 보면 주택건설 공사 건설 기준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그냥 쭉쭉 넘기자고요. 여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쭉쭉. 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면 다 했네요. 그러면 710페이지 뭐 받으라고요? 사용 검사 받으세요.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을 뭐 했다면 완료. 완료에다 동그라미. 완료했다면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우리 아까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그 자라면 누구에게?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공사가 다 완료되면 누가? 사업주체가. 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받아라. 근데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수 있죠? 그러면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 조건의 미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모별로 동별로 원래는 다 완료됐을 때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일정한 경우는 공구별로 일정한 경우는 동별로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원래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해야 돼요? 사업주체. 근데 예외적으로 사업주체가 망했어. 사업주체가 망하면 누가요? 시공을 보증한 자. 맞아요? 그 다음에 시공을 보증한 자도 망하면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 아래 사용검사 절차 가면 사용검사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안에 사용검사 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효과 갑니다. 사용검사를 받고 난 후에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 밑에 보니까 박스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모별로 동별로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구획별로 찾으셨어요? 근데 주택인데 그 주택이 공동주택이라면 동별로 받으면 안 되지. 공동주택이라면 모별로 받을 수 있다고 세대별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사업주체의 보호조치 나오네요. 택지취득 나오죠. 이게 이제 이번에 중요해졌어요. 꼭 알아두세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 되게 높으니까. 국공유지 무슨지요? 국공유지 줄거 놓으세요. 국공유지 그러면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토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토지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공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에게 우선적으로 국공유지를 매각, 양도, 임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자가 누구냐? 1번, 2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자 있죠. 요 두 자를 우리 뭐라고 불렀지?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는 자.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원하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 자들은 매수 임차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지. 근데 만약에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고 임대 줬다면 임대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채비지 활용 나오죠. 사업주체 줄그시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 용지 줄그시고.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무슨지요?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이때 양도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는데? 감정 가격. 자, 양도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라고요? 감정 가격. 근데 예외, 임대주택형 국민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해줄 수 있다. 사업주체 보호조치에 보면 또 타인 토지의 출입 나오죠? 여러분 여기 봐. 우리 타인 토지 출입 국회법에서 한번 배웠는데, 자, 어떤 자에게만 인정하지, 공법에서? 그렇죠. 공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자에게만 인정합니다. 맞아요? 끝. 그러면 밑에 거 다 해결된 거예요? 자, 옆에 2번 수용 사용 나옵니다. 자, 수용 사용도 누구에게만 인정한다고? 공익 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인정하니까 누구만? 공적 사업주체. 거기 딱 즐거우셨지? 공적 사업주체가 무슨 주택 건설한대? 국민주택. 끝이야. 그러면 공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는 공익사업성을 의지해준다.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을 때 수용 사용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이죠. 그랬을 때 특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된다. 언제? 사업계획 승인. 재결신청기간은 연장되죠. 언제? 사업시행기간 내로. 그렇지.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해. 좋아요. 잘하셨어. 넘겨보셔. 쭉쭉. 자, 여기까지가 주택의 건설과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자, 자금까지 공부하고 정리해드릴게요. 728페이지 보면 주택의 자금 나와요. 예, 첫 번째 국민주택기금, 뭐 이거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게 7월 1일부터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택법에 있어진다고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 그래서 공부한다고 안 한다고? 예, 삭제된 거예요. 지우세요. 이제 공부하지 마. 예, 넘기세요. 얼마나 좋아 이제. 국민주택 채권 나오죠. 733페이지. 얘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이관이 돼요. 그래서 얘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와. 지워버려. 예. 자, 이제 737페이지 주택상환사채 나오죠. 이제 이걸 공부해야 돼요. 주택상환사채 갑니다. 자금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이 주택상환사채에서 나와. 이제 다른 데서는 안 나와요. 아유, 아깝네. 요거 쉬운 건데. 자 갑니다. 알았어요. 그래, 지난번에 해줬잖아. 중요해서 안 해도 된다고요. 찢어버리세요. 자요. 앞에 오셔갖고 왜? 자, 갑니다. 사채예요. 누가 발행하냐? 한국토지주택공사 LH공사하고 누가? 등록 사업자가. 자, 또 줄겁니다.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 뭐로 상환한대요?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여러분 주택으로 상환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주택을 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그 요건이 무슨 요건이야? 시공요건. 근데 반드시 얘는 법인이어야 돼. 개인인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이니까 자본금 얼마야? 5억 원 이상이고, 시공요건을 갖춘 거니까 건설업 등록한 자로 간주돼야 되는 거죠. 네, 건설업 등록하거나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이어야 한다. 이거 1번 2번은 쉬워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런 요건을 갖췄더라도 등록사업자는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니까 밑에 못가지 쓰라고 보증. 못가지 쓰라고요? 보증. 좋아요. 그 다음에 발행계획의 승인은 LH공사하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뭘 받으라고? 승인. 넘기세요. 자, 발행방법 갑니다. 예, 3번이 중요한데,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얘는 주택을 상환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자만 주택을 받아야지 그자가 아닌 자가 주택을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입니다. 그래서 양도나 중도 해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예외 줄줄이 세 가지 아나? 예외 항상 공법에서 예외 줄줄이 세 개 있다고 그랬잖아. 세대원 전원이 누가요?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할 때,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체류할 때? 2년 이상 체류할 때. 아이고, 됐어요 됐어. 뭘 또 손가락 그래. 힘들어 죽겠어 나도.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공법에서 항상 줄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항상 어디나 똑같이 하는 거, 그런 건 알아둬야 돼. 그런 거 모르면 공부하기가 어렵지. 그래 안 그래요? 그거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거나 열심히 공부하지. 왜 어느 걸 공부했어? 뒤에 또 나와. 그러니까 줄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여러분 모르면 안 돼. 그거는 상식이야. 이제 상식이 돼야 돼. 자, 예외가 옆에 있어. 다만 해외 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다. 그 예외가 줄줄이라고. 줄줄이 이해하셨냐고? 그래요. 이런 주택 상환 사채는 무슨 증권으로 한다고? 기명 증권. 그거 알아두셔. 기명 증권. 따라서 얘는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하라고? 원부. 하여튼 기명 증권 나오면 명의 변경은 어디에? 원부. 자, 그 채권에다도 취득자의 성명 써야지. 쓰는 이유는 뭐야? 대항력. 그래서 명의 변경은 원부. 됐어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다도 기재할 것. 왜? 무슨 증권이니까. 기명 증권. 이것도 줄줄이야. 알아두고. 상환 의무 갑니다. 상환 기간. 주택 상환 사채의 상환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상환 기간은 사채 발행일, 동그라미 쳐봐. 발행일 동그라미로부터 주택에 동그라미 쳐봐요.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요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사채의 효력 보면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왜요? 보증까지 써놨으니까. 얘는 보증까지 써놨죠? 예, 법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맞죠? 자, 원래는 주택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규정된 걸 제외하고는 사채니까 어느 법 준용하라고? 상법을 준용해라. 넘기세요. 입주자 저축증서 나오나요? 종류는 네 가지가 있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네 가지 있죠?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해요. 뭐를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 그래서 얘네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가 있어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가지 연결시켜주면, 우리 아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어느 조합?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뭐만 하라고? 신고만 하라고 그랬지. 그랬을 때 얘네들은 국민주택을 공급받으려면 이 직장인은요 다 청약저축, 뭐 무슨 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청약저축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주택자. 그래서 이렇게 설립신고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누구만 된다고? 무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청약예금하고 청약부금 있잖아요. 얘는 민영주택 공급받는 거예요. 무슨 주택? 예금하고 부금은 민영주택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큰 평수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금은 한꺼번에 목돈 묻어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군마다 틀려요. 근데 여기는 대전광역시니까 좀 금액이 있겠네. 우리 수도권하고 거의 비슷할 거예요. 수도권 있는 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40평대 받고 싶어요. 몇 평대? 40평대 민영주택 공급받으려면 한 300만원 정도 딱 묻어놔요. 한 방에. 얼마? 300. 만약에 내가 뭐 50평 이상대를 받고 싶다 그러면 얼마? 400만원 정도 딱 묻어놓으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요게 청약 예금이에요. 청약 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좀 조그만 민영주택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는 주로 자녀들 잘 가입시켜줘. 부모가 자녀들 명의로 청약 부금 이렇게 들어놓는 부모들이 많아요. 수도권에는. 왜? 자녀들 나중에 결혼할 때 집 마련하라고 청약 부금 합니다. 얘는 월 얼마씩 따박따박 납입하면 돼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고. 됐어요? 그런 자들이 또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이면 그 1순위 중에서도 또 1순위가 돼갖고 이렇게 주택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청약저축 종합, 주택청약 종합저축 나오죠? 요거는 만능 통장이라고 그래갖고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 뒤에 있는 문제는 꼭 풀어보세요. 예,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사업주체가 주택을, 사업주체 누군지 아시지? 예, 사업주체가 주택을 뭐예요? 건설해. 건설하는 건 한 방에 30호, 30세대 이상. 일정한 경우는 50호, 50세대 이상. 맞아요? 자, 이렇게 건설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자금, 건설 자금의 지원 조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건설 자금인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 있죠? 얘는 국민주택 건설 자금인데 이제 주택법에 있던 게 어느 법으로 간다고? 주택도시기금법이라는 법으로 옮겨가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얘가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금에서 한 문제 나온다 만약에 생각하면 민영주택 건설자금 확보 방안인 주택상환사채가 나와요. 주택상환사채는 말 그대로 사채니까 무엇으로?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니까 민영주택 건설자금 확보 방안이겠죠. 누가 발행하냐면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데 등록사업자는 일정한 요건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요 요건이 사업주체 요건이겠어? 시공자 요건이겠어? 왜? 주택으로 상환해줘야 되니까 시공해야 되겠죠? 네, 그래요. 그런 요건으로서 뭐까지 쓰라고? 그래, 보증까지 서야지 발행할 수 있어. 등록사업자는. 그래서 발행계획 작성해서 국장에 뭘 받으라고? 승인. 그래요.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얘는 무슨 증권으로 한다고? 기명증권.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예외를 인정해서 양도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명의변경은 원부. 요 채권에도 취득자 성명 써줘야죠. 뭐 하려고? 대항력 가지려고. 얘는 상환기간은 너무 길면 안 되죠.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돼? 3년을 초과하면 안 돼요. 이유는 여기서 이 3년이란 사채 발행일이 있어요 없어요? 발행해서 나중에 주택 다 시공해야 안 해요? 해서 이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있죠? 그때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는 주택법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미비점이 생기면 어느 법을 준용하라고? 상법. 요 정도 알아두시면 웬만한 거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테두리 딱 정리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금이 있으니까 택지가 있으면 됐어요? 원활하게 자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요 택지의 취득, 이제 요 자금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보다는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잘 알아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공유지 있어요? 없어요?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 임대해 줄 수 있다. 아무한테나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서민형 주택. 서민형 주택이면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 그러면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런 주택의 규모의 주택을 얼마 이상? 50% 이상 건설하는 자가 원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조합주택. 우리 아까 조합주택 그러면 무슨 주택이겠어요? 지역, 직장, 주택, 조합주택이겠죠?
이 주택은 서민형이잖아요. 이자들이 원하면, 이자들이 우선 국공유지를 매수 임차할 수 있다 없다. 이자가 매수 임차했네. 그럼 몇 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지? 2년. 또 왜 또 3년이야? 웬만해선 공사 착수 시한 몇 년이라고? 2년이라고 우리 공부했잖아. 여기 봐, 또 뭘 찾아? 찾기는 틀려놓고 찾아. 싫어하는 집만 아주 골라서 해요. 그냥 아주. 자, 2년이야. 여기 한번 봐봐. 공법에서 규모가 작은 거는 착수 기간 1년.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건 2년이야, 여러분. 이해하셨어? 그래서 우리 건축 허가 받으면 규모 작은 거지. 내 건축물 하나 짓는 거잖아. 나 뭐 건축 허가 받으면 몇 년 안에? 1년. 근데 얘는 이거 매수 임차하면 이거 30호 3세대 이상 짓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규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몇 년?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 돼.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환매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 취소. 또 왜 또 해지가 나와, 여러분. 민법 공부를 너무 많이 했네. 아유, 민법 공부를 너무 많이 했는데, 많이 하긴 했어도 취소하고 해제, 해지를 모르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취소는 민총에서 배우고, 해제와 해지는 채권에서 배우죠? 예? 예. 그 말이 어디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어디에다 써먹는지를 알으셔야 돼. 그래, 잘했어. 뭘 또 애유해요? 뭐, 내가 뭐 민법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자, 보세요. 이번에는 서민형 주택이 또 무슨 주택이냐면 국민주택이지. 무슨 주택이요? 아, 국민주택이 서민형 주택 아니에요. 근데 이 국민주택을 사업주체가 건설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고 그랬어?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한다고? 등록사업자. 얘는 사인이니까 사인이 국민주택 짓는다고 해서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사인한테는 수용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자가 서민형 주택인 국민주택을 진대 착하잖아. 그러면 이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있죠?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는데, 이때 양도가격 있죠? 양도가격은 원칙 뭐로 하라고? 감정가격. 아, 되게 싸게 해주는 거야 이거. 맞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국민주택이 임대주택형이거나 소형 국민주택이면 극서민형이죠? 이럴 때는 양도가격을 뭐로 하라고? 조성 원가로 해라. 요것 좀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는 국민주택을 건설하는데 누가 하냐면 공적 사업주체가 한대. 누가 한대요? 공적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지을 때는 공익사업성이 의제돼서 공적 사업주체에게는 무슨 권을 인정한다고? 수용권을 인정해. 수용에 관련돼서는 공치법이 일반법이죠. 그래서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공치법을 따라야 되는데. 맞아요? 사업계획 승인을 사업인정고치로 의제되고 재결신청기간은 사업기간 내에만 하면 된다는 두 가지 특례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수용 잘하려면 타인 토지 출입해서 조사 측량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네, 이자들에게만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잘했네. 그래서 이제 사업주체가 자금 택지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되는 거죠? 몇 호? 30호 3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누구에게? 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 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세요. 말로 서면으로? 그래, 다 알잖아. 그럼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맞아요? 대지에, 이 주택건설 대지 있어요 없어요?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만약에 공적사업주체라면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일반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등록사업자라면 대지에 뭐를 확보하라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무슨 권이요? 사용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다 확보했다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곳이죠. 여기면 80% 이상의 무슨 것만 가져도 사용권, 이 정도의 사용권만 가져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머지 20%는 뭐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한 소유권을 등록사업자가 확보하기 위해서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수용권 인정하지 않지, 등록사업자니까.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뭐 하라고?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게 95% 이상 했으면 모든 소유자에게, 맞아요? 이게 95% 미만이면 누구는 제외한다고?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매도 청구할 때는 공시법 준용, 집합건물법 준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시가. 무조건 내고 시가라고. 이해하셨어? 그래, 그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이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그래, 그렇게.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에 알려주라고? 60일 안에 승인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고, 맞아요? 승인 받았으면 몇 년 안에? 여기가 3년이야. 원래는 2년이었었어, 이것도. 근데 이거 많이 완화시켜줘갖고 3년으로 됐다고 지난번에 설명해줬는데 잘못 들은 것 같네. 그쵸? 네, 이건 설명 안 해. 그냥 외워. 여기는 여기만 3년이야. 자, 그래서 3년 안에 공사를 뭐 해야 돼? 시작해야 돼. 근데 만약에 공구별로 했다면 지금 하나의 주택단지인데 여기 먼저 한다는 거지? 그럼 여기도 이거하고 똑같잖아. 처음 하는 거는. 그럼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그럼 얘는? 얘는 처음에 최초로 착공 신고한 날 있어 없어? 그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3년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 잘했네. 그래서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공사가 뭐 되면? 완료돼. 공구별로 했다면? 공구별로, 맞아? 그쵸? 근데 원래는 다 돼야 되는데 다 못하고 동별로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동별로도 받을 수 있어 없어? 이런 두 가지가 예외라는 거 아까 배웠잖아. 그쵸? 원래는 다 완료가 되면 누구는? 사업 주체는, 됐어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장. 여기에는 구청장이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 사업계획 승인권자에는 구청장이 없잖아. 근데 사용검사권자는 누구라고 원칙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해야지. 근데 사업주체가 망했어. 그럼 누가? 보증한자가. 이자도 망했어. 그럼 누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신청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자, 사용검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용검사 받은 후에 뭐 할 수 있다고?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 받기 전일에도 뭘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주택이라면 뭐별로? 동별로. 주택이라면 뭐별로? 주택이라면 뭐별로? 주택이라면 대지라면 구획별로. 아직 못 외웠어? 못 외운 게 아니라 이거 그림 못 그리는 거야. 이거 이해 못하는 거야. 이걸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림 못 그리는 거야. 지금 주택건설 사업이 뭔지, 대지조성 사업이 뭔지 이거 구별도 안 하고 공부하고 있다는 거야. 됐어요? 주택건설 사업이라면 뭐별로? 동별로. 대지조성 사업이라면? 그래. 근데 이 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뭐별로 받아야 돼? 세대별. 당연하잖아 이건. 이거 그림만 그리면 이건 당연한 건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여기까지 용어정의서부터 여기까지
네 문제, 다섯 문제 나와요. 주택법에서도. 건축법도 똑같잖아. 용어 정의서부터 사용 승인까지 몇 문제 나온다고? 네 다섯 문제. 여기서도 네 다섯 문제. 아유, 여기서 틀리면 안 돼. 여기서. 아마 요번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봤으면 한번 봐봐. 주택법 문제 어디서 나왔나? 어디서 많이 나왔나? 보면 아마 여기서 거의 다 나왔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일곱 문제 중에서 한 네 문제 정도는 거의 필수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걸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공부하시라고 여기까지. 하여튼 요번 달까지는 국회법 공부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국회법. 그거는 같이 해. 나랑 10월 24일까지 같이 해, 국회법. 끝까지. 이해하셨어? 그거는 그때까지 끝까지 같이 하면 무조건 다가 10문제 이상 맞아.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말고 거기 공부하지 말고 어려운 거 공부하지 말고 쉬운 건축법, 주택법 여기 있죠? 확 공부해버려.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모의고사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틀렸냐고 말하는 저한테 아주 납작골 만들어놔. 봐라 이 자식아, 그래도 나는 50점 맞았다 이 자식아, 막 이렇게. 하여튼 대들이대 점수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예, 그래, 그렇게 하면 멋있잖아. 됐죠? 가봐요.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 사업 주체가 누가요? 사업 주체, 그럼 여기가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 사업 주체가 맞아요?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가 주택을, 주택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주택을 뭐해? 건설해. 뭘 받아서? 뭐, 무슨 승인? 그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을 이렇게 건설했잖아, 지금. 그쵸? 건설한 걸 사업주체가 갖는 거 아니야. 뭐 해줘야 돼? 뭐 해주라 그래? 공급해주라 그래, 주택법은. 우리 아까 이거 배웠잖아, 첫째 시간에. 주택법은 사업주체가 주택을 뭐 해서, 건설해서 뭐 해준다고? 공급해준다고?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공급해줘서 누구한테? 주택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공급해줘야 돼? 자기가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공급해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향상시켜주려고 만들어진 법이 무슨 법이라고? 아까 거기다 동그라미 쳐놨잖아. 그래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야. 그쵸?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걸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사업주체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될 주택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그치? 이자가 주택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하니까 자금도 지원해주는 조치가 있어 없어? 그리고 서민형 주택이라면 택지까지 도와준다고.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 안 들어? 나 좀 들었으면 좋겠어. 네, 들어야 돼. 요 단순한 논리 속에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싹 정리할 줄 알아야 돼.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주체가 이렇게 건설된 주택을 공급해. 지 맘대로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해줘라 이거지. 그러니까 얘는 불영, 시설에 관련된 건 항상 뭐로 정한다고 그랬어? 불영. 잘 모르네? 괜찮아, 괜찮아. 항상 시설 뭐 이런 거와 관련된 기준은 다 뭐로 정한다고? 불영. 계획의 기준은 장관. 시설에 대한 기준은 불영. 그래, 그거 기억 못할 것 같더라고. 괜찮아. 뭘 써요 또 거기에다가. 하여튼 써놓고 또 틀려봐 또 나중에. 얼마나 짜증나. 쓸 필요도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지금. 계획의 기준은 뭐로 누가 정해주고 시설의 기준은. 그러니까 주택도 공급해주는 거니까 주택도 하나의 시설이라고 보는 거지. 이거는 불영으로 정하는 대로 공급해줘야 돼. 이해하셨어요? 자, 갑니다. 그게 746페이지 나오는 거예요. 자, 주택의 공급 보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적합 이렇게 나왔죠?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국토
국토교통부령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국토교통부령. 밑에 나오잖아. 주택의 공급,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합. 밑에 큰 1번.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령의 적합.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는 국토교통부령이 뭐라는 거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다. 이런 얘기예요. 몰라도 돼. 그런 거 안 물어봐. 근데 불령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박스의 1번 보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하려면 모집하려면 거기다 줄 그셔야지.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하려면 모집하려면 불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맞죠? 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 승인. 근데 복리시설이라면 신고하라고 승인받는 게 아니라 복리시설은 이해하셨어? 근데 밑에 보니까 국가 지자체와 같은 공적 사업 주체는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승인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그런 이런 거야. 이 부령위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뭐 하려면 모집을 하려면 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주택이 아니라 복리시설이라면 뭐 하라고 신고하라고.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얘긴지를 알아야 돼. 지금 어떤 거냐면 봐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이것만 하나 딱 알면 되지. 사업주체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그래서 지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몇 년 안에 사업에 들어가야지? 3년 안에 사업 들어가야지. 근데 아직 사업계획 승인만 받았지 사업에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뭐 한다는 거야? 모집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입주자 모집하는 거야. 주택 건설도 아직 안 했는데 이해하셨어? 그럼 입주자를 이렇게 모집하려고 그래? 그러면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작성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뭘 받으라는 거야? 승인. 근데 그게 주택이 아니라 뭐라면 복리시설이라면 뭐 하라는 거야? 신고하라는 거야. 이해하셨어? 그래 이거야. 너무 쉽잖아. 그치? 좋아요. 잘했어.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자 뭐를 공부할 거냐면 자 페이지 751페이지 보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나와요. 네, 가봐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이거 개정됐는데 그래 자 한번 써봐. 이번에는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됐어요? 네. 공공택지 쓸 게 많아. 자, 그 위에 공공택지 이렇게 써놔. 무슨 택지? 공공택지 또는 자 이렇게만 써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으로 지정된 민간택지 이렇게 써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민간택지. 됐어요? 네. 이런 곳에서 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주택을 우리 뭐라고 한다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1번 도시형 생활주택 3번 알아두면 돼. 자 관광특구인데 자 거기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인데 건축물의 층수가 몇 층 이상이거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그래 그 두 가지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요즘 TV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들어보셨어? 폐지된 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래. 공공택지라면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요. 그쵸? 근데 공공택지가 아닌 게 민간택지라고. 그쵸? 민간택지는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민간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뭐가 지정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민간 택지라도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게 새로 생긴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갖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민간 택지에서는 일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지금 TV에 뉴스에서 그렇게 막 나오는 거야. 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는 민간 택지에서는 웬만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알면 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험 문제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이제 나올 확률이 좀 떨어지겠지? 네, 그래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754페이지 질 아래에다가 하나만 써놔. 우리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라는 거 있었지? 네, 그래. 그 밑에다가 이거 하나 써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써놓으셨어? 됐어요? 1번 이렇게 써놔. 이렇게 1번 국교부장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지정해. 이거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이 지정한다고. 어디에다가 지정하겠어요? 어디에다가? 투기? 아니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뭐 이런 거. 주택가격이 뭐하는 것? 급등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 됐어. 여기는 투기하고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 분양가 상한제는. 이해하셨어요? 네. 주택 가격이 뭐하거나 급등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거야. 장관님이 지정하니까 어디에 심의 거치겠어? 중앙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맞아요? 네, 지정할 수 있다. 끝이야. 이게. 이해하셨어요? 네, 이거 하나 알아둬야지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좋아요.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누가 지정한다고? 국장. 됐어요? 응,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그거만 알면 돼. 예, 그래. 어떤 데다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 잘했어. 됐죠? 예, 이번에 새로 생긴 게 그거예요. 예, 얼마나 쉬워 이런 게. 아유, 누가 틀려 이런 거. 많이 틀립니다. 많이 틀려. 자, 이번에는 자 페이지 몇 페이지 갈 거냐면 756페이지 가볼까요? 투기가열지구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투기가열지구의 지정 해제 절차 나오나요? 자, 가봐요. 누가 지정한대요? 장관 또 누가? 시도지사. 장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네,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뭘 듣고?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뭐 하라고? 협의. 그 협의에다 동그라미 쳐놔요. 또 괜히 그거 승인 이렇게 바꿔놓으면 O야 X야? X. 됐죠? 자, 지정하는 절차는 주택이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되겠죠? 네, 그래요. 옆에 재검토 나오나요? 재검토는 누가 하라고요? 국장. 몇 년마다? 1년마다. 그것만 알면 되고. 됐죠? 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전매행위 제한이라는 거 나와요. 네, 이거를 알아두면 돼. 무슨 행위가 제한된다? 전매행위가 제한돼요.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에 전매를 알선할 수 없어요. 근데 상속은 규제 대상이다 아니다? 공법에서 상속을 규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 하여튼 공법은 무조건 내가 상속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쵸? 예, 그거 모르면 안 돼. 자, 1번 전매 대상 지위주택 보면 1번 투기가열지구 아까 배웠지? 투기가열지구 아니라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거기다 줄 거세요. 투기가열지구 안에서는 주택 자체가 이미 있는 주택은 전매 제한이 아니에요. 건설 공급되는 예정인 주택에 뭐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전매 대상이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주택 자체도 전매 제한이고 맞아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뭐가 된다는 거야? 전매 제한이 되고 자 요번에 하나 새로 생긴 게 3번 써놔요 그 옆에 3번 위에 조금 공간 남죠? 3번 써놔요 수도권이라면 수도권 이렇게 써놔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뭘까? 민간택지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네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민간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그러면 수도권이라면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다 그 주택은 뭐 받는다는 거야? 전매 제한 받는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야 여기는 수도권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게 전국적인 시험이 수도권에 한정되어 있는 내용들 물어보면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자 이제 그 얘기는 뭐야? 수도권이라면 공공택지면 무조건 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잖아 근데 공공 민간택지지? 민간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 근데 여기에서 적용되려면 여기에 뭐가 지정돼야 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지정돼야 되는데 맞아요? 수도권이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지역이 지정되든 지정되지 않든 맞아요? 수도권이라면 다 뭐 받는다는 거야? 전매 제한 받는다 이런 얘기야 수도권에만 그러니까 수도권에 안 사는 걸 행복하게 여겨야지 그래 안 그래요? 대전은 대전광역시라면 민간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이런 얘기인데 수도권은 무조건 내고 받는다고 전매 제한을 받는다고 그게 어떤 차이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자, 그 정도 알면 되고요 이번에는 제한 기간까지 공부합니다 투기가열지구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줄 그세요 최초로 주택 공급계약 체결이 모한 날로부터 가능한 날 항상 기산점은 이거야 전매 제한의 기산점은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모한 날로부터 가능한 날로부터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우리 아까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기 전이라도 입주자 모집할 수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입주자 모집해서 계약 체결해야 안 해? 그 계약 체결 가능한 날 있지? 그때부터 따진다는 거야 전매 제한은 이해하셨냐고? 예, 그날로부터 수도권 충청권이면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거기다 줄그셨어? 예, 대신 요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5년을 초과하면 안 되고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이면 몇 년간? 1년간 전매 제한 받는다 이런 얘기지 요즘 세종시나 뭐 이런 데 충청도 지역 천안 뭐 이런 데 가보면 장난 아니야 여기 천안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주택 다른 데는 다 미분양이야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내잖아요 한 달 정도 딱 지나면 100% 분양 완료예요 걔네들 그렇다니까 그런데도 거기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수도권도 아니지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받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짓는다고 해도 발표만 되고 입주자 모집하면 그냥 100% 분양 완료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분양받은 사람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되고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때 뭐 붙여 피라는 걸 붙여 피라는 걸 그쵸 그 피 붙는 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 충청 천안 지역 같은 데 가보니까 주택 분양하는 중개업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해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그 옆에서 돈 버는 걸 보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빨리 자격증 따서 돈 벌려고 배 아파갖고 아까 막 평균 58점 몇 점 나왔다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가 천안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요 이 사람들은 또 이해가 빨라 왜? 주변에서 자꾸만 이런 거 이루어지니까 주택법 되게 잘 안되니까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나 이래갖고 이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피 붙여갖고 이게 팔아먹은 거구나 뭐 이렇게
더 많이 피를 붙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건축법, 주택법을 잘해요, 되게도. 그 사람들 해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현실을 딱 그려놓으니까 너무 쉬운 거야, 이게. 다 이해가 가는 거야. 거기에다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에 그쪽은 아파트 가격이 다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죠. 그 전까지는 받았다고. 4월 전까지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은 주택이라면 주택의 질이 좋다고 나쁘다고? 나쁘, 나쁠 수밖에 없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내가 아파트를 지으면 여기 아파트 단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다 지었을 때 총 상한액이 얼마다라고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 아파트 같은 거 다 지을 때 분양가격 자체가 총량제로 딱 정해지니까 여기에 맞는 기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의 질이 떨어져요. 좋아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걸 적용받지 않고 이제 민간택지라면 주택 좋게 지을 수 있으면 이제 차별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뭐 프리미엄이라는 게 어디에서 생기냐? 시공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니까. 삼성이냐, 현대냐, 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새 시공사가 등록 사업자지 이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는 차별화를 두겠다. 우리는 고급 아파트를 만들겠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받으니까. 그럼 이런 아파트는 되게 분양가가 높아요, 낮아요? 높겠죠. 그래도 이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고급 사양으로 질 수 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근데 그 전까지는 다 똑같았어. 근데 이제는 이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낼 때 우리는 요번에 이렇게 이런 광고를 내는 거예요. 프리미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양질의 다른 주택하고 비교 불가 뭐 막 이러면서 내 공고를 여기에서 천안에 뭐 최고의 뭐 아파트 뭐 조건을 갖춘 뭐 이렇게 해서 돼요. 거기에 매여 터져요. 비싸도 다른 데보다 평당 한 600, 700, 500 정도 비싸요. 평당. 그래도 거기가 매여 터지는 거야. 이제 제한을 안 받고 고급 아파트 살겠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거 좋아하잖아. 고급이라고 하면. 그래 안 그래? 개뿔이나 무슨 고급은 아유. 고급은 무슨 개뿔이나 아유. 그래 안 그래요? 예. 하여튼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하세요. 자, 어쨌든 그렇고 이번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전매 제한하는 거 갑니다. 자, 최초로 준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맞죠? 예, 그날로부터. 자, 1번 갑니다. 수도권 동그라미 치셔. 수도권인데 무슨 택지래? 공공택지. 무슨 택지요? 공공택지. 됐어요? 근데 해당 지구 면적이 얼마 이상이? 5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을 모여서 해제해서 개발된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 이하라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자, 전매 제한 거주 의무 나오는데 그 전매 제한에 보니까 공공주택이라는 거 나오죠? 민영주택은 신경 쓰지 마세요. 공공주택만 봅니다. 그래서 시세에 얼마 미만이면, 70% 미만이면 전매 제한이 몇 년이래요? 6년. 85% 미만이면 5년. 100% 미만이면 4년. 100% 이상이면 3년. 그것만 알면 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줘야 아니면 알 수 있겠어요? 뭘 또 해줘 또 이런 거.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냥 외우세요. 자, 요게 3, 4, 5,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몰라도 돼. 자, 니은번, 이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잖아 지금. 니은번 기역 이외의 주택입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이다 이거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 면적 50% 이상 해제해서 부지 제공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과밀 억제 권역 신경 씁니다. 그리고 공공택지죠. 공공택지인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 투기가열 지구면 몇 년? 5년. 투기가열 지구면 몇 년? 5년. 85제곱미터 초과인데 투기가열 지구면 몇 년? 3년.
투기자유지구가 아니면 다 1년. 자, 이번에는 민간택지로 가봐요. 민간택지로 가면 85제곱미터 이하냐 초과냐 구별할 기준이 없어. 실익이 없다고. 투기가열지구면 몇 년이고 투기가열지구 아니면 6개월이죠?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민간택지는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 공공택지 있는 것만 알아두면 돼요. 좋아요. 그 정도 공부하시고 옆에 예외 나오죠? 요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건 쉬어요 잠깐.